큐. 네. 지시를 받았어요. 진보 작가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. 네. 그 앞에 대해서 읽고 있잖아. 그거 할 때는 약간 부족하면서 해요. 너무 에이. 스트레이트하게 하지 에이. 말고. 어? 어? 아니 일단 너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! 야! 한의사가 검찰에 가라고 지시했잖아! 놀려주잖아. 둘 다 지적하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이거 이거 그냥 버리는 거야. 교! 거짓말 많이 늘었군. 거짓말 아니에요. 그 전화한 사람이 총리님이 저 구해주시던 날 그 문서를 가지고 검찰에 가라고 지시했어요. 제 아이를 유괴했다면서요. 겁이 나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. 가! 예!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흐른 거 아니야? 앞이가? 머리만 잘 미치는 게 지금 봤네 이게? 이게 누구로 오는 거예요? 네, 메이커에서 사진 왔어요. 진짜? 원수가 나는 또 다른 애 사인 회사가 있어 모르겠어. 빠지면 그때 일주 동시에 큐 들어온다. 아버지 왜 이러세요? 이모가 무슨 잘못이야? 가만히 있어. 서서하자. 좀 상황을 보고 그러면 분명히 고급스럽지 않으면서도 야! 하우야! 저하고 있었어요. 못 믿겠으면 남편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.